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이어리입니다. 3월 32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55분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사진 찍기 전, 영상 촬영하기 전에 시간 봤시요. 요, 저희 옥상에 새 식구 된 아이들, 요 꼬맹이들. 너무 귀엽죠? 여기 하우스 앞에 요 아이들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이, 귀여워. 워터메리가 어쩜 이렇게 예쁜지. 예쁘죠? 요거는 청성 미인이고요. 아리엘 좀 볼까요, 아리엘? 아리엘, 여기 있어요. 아,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아리엘. 아리엘이고요. 요거는 라우이. 라우이 이번에 비안 맞았잖아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있습니다. 라우이고요. 요거는 덴트라잼. 덴트라잼 분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던 내비나금. 이렇게 핑크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팅커벨이에요. 팅커벨 빗물 먹고 많이 풍성해졌죠? 예쁘죠? 얘 축전은 이번에 비를 안 맞췄거든요. 조금 쪼글쪼글해졌어요. 물을 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자제오, 그 다음에 리토비. 그리고 라임 앤 칠리.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쁘죠? 글램핑크도 잘 있고요. 크림티도 잘 있고. 수잔에 좀 보세요. 수잔에 꽃대 제가 잘라주고 요두 아이 꽃, 두개 꽃만 남아 있어요. 요거는 꽃이 아직 안 피어서 제가 안 잘라줬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라줬고요. 그리고 세툴로사 꽃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세툴로사가 은근히 꽃이 너무 이쁘게 오래 가네요. 예쁜 모습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스팟. 핑크스팟도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M. TM 너무 예뻐요. 코노. 웨이트버젠시. 이 아이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무늬가 귀엽죠? 그리고 이거 온슬로. 모닝뷰. 번노. 오렌지 번노예요, 이 아이는. 근데 분갈이하고 나서 오렌지빛보다는 이제 뭐 물이 더 이쁘게 들어주겠죠, 뭐. 요거는 홍어. 한겨울에 분갈이한 아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염자. 미니 염자인데 제가 한겨울에 사무실에 있을 때 심심해서 꼬집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꼬집기 한 위에 아이들 이렇게 밑에다 심어줬고 여기 이렇게 이두, 여기도 이두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이두. 이렇게 아이들 꼬집게 가지고 꼬집게 아닌 적심이 된것 같아요. 꼭. 그렇게 잘 있고요. 일본 백미 이 아이도 잘 있습니다. 코땡땡이 걸렸을 때온 아이. 레몬앤라임이에요. 이 아이는 물 진짜 안 들어요. 자체가 이래요. 제가 1년 넘게 키워봤는데 이 아이는 진짜 한겨울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든 게 이게 다예요. 제가 키웠을 때 그랬습니다. 레티지아 철아 너무 예쁘죠? 레티지아 철아고요. 소인재. 소인재금 여기 잘 있고 풍성하니 예뻐졌어요. 소인재금이고 차우바니. 이 아이도 코노죠. 아, 입술 라인 좀 보세요.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저의 꽃밭 아이들. 여기 자리가 토요일 날 비를 엄청 많이 맞고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그 자리만 하나가 물른 거예요. 그래서 요 엘렌이에요. 엘렌 이꼬지로 키운 아이인데 삼목판에 있어서 이 아이를 하나 빼다가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꼽아줬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리토비들. 새벽에
이슬이 조금 내렸나 봐요. 이 아이 물안 줬잖아요. 위에 이렇게 이슬이 살짝 묻어 있어요. 흙에. 마사에 살짝 젖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도태랑. 도태랑 너무 예뻐요. 벽원 금도 잘 있고요. 와, 예쁘죠? 박하장. 그리고 이 아이는 청룡이 계단이에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너무 작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어준 아이고. 요거, 카랑코에 꽃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지금 물 주다가 물 떨어졌어요. 이슬이, 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꽃다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안 폈고, 이쪽도 아직 안 폈는데, 여기는 세 개가 피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아이고, 일어나서 보여드리겠다. 요거. 요것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식해 놓은 건데, 요거는 조금 진한 분홍색 빛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보리 색감인데, 와, 너무 예뻐요. 다육이도 예쁘지만, 요렇게 꽃도 예쁘답니다. 여기 위에도, 크랑프에도 여기도 폈네요, 세 개가. 어머야. 밑에서 보니까 안핀것 같더니 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놨잖아요. 이 아이들은 일요일날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고, 요 코너는 저 앞에다가 너무 직사광선에다가 놓으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요 코너하고 요거하고는 제가 요 방그늘이에요, 여기가. 앞에 물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에도 이제 이게 위에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방그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갈이 하거나 뭐 그런 햇빛 받기 전에 직사광선 받기 전에 조율을 할 때는 아이들을 이제 햇빛 적응시킨다고 하죠. 그럴 때는 이 밑에다 놔요. 여기다 놓으면 햇빛 적응도 되고 질리안 분갈이 한 아이고요. 캉캉. 그리고 이 아이 저기 러우까지.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놨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제 이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어제 이어려면 이쪽 라인이죠? 헷갈립니다. 요거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릴리시나 금도 이렇게 목대가 제가 이 아이도 1년 반 정도 키웠어요. 바닥에 있었는데 이렇게 큰 거죠? 입장도 짧아졌고요. 이렇게 릴리시나 금잘 크고 있고요. 로비틴트. 아, 지난번에 분갈이 하나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 모습에 저렴한 아이들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재밌어요. 요 미니벨도. 와, 이제 햇빛이 들어와요. 예전 같았으면 하우스 안에서 불 켜고 촬영했는데 진짜. 와. 천대전송이고요. 천대전송도 하나같이 다 꽃을 물고 있네요. 꽃대를. 익스펙트리아 철화 좀 보세요. 햇빛 비쳐가지고 너무 예쁘죠?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옥상에는 꽃잔치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이들도 다 꽃대가 올라와요. 자, 요거는 프리티 입구와 아가들. 지금 오는 비 계속 맞추고요.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 입구지. 예쁘죠? 이 아이들도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살로, 봉가드니스, 벨라도나, 스노우 엔젤. 이쁘다. 그리고 샤를로즈예요. 샤를로즈 너무 예쁘죠? 와. 그리고 미니 누벨라. 누벨라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입장들이 이제 짧아지고 있어요. 길었던 밖에 있던 입장들이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니 누벨라고요.
요거는 몽슈슈. 몽슈슈가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예뻐요, 여러분. 빛감이. 그리고 요거는 러우구요. 러우, 요두 아이는 물듬이 잘안 된다고 막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요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요 아이 하나만 물이 좀 진하고요. 그리고 아도니스 예쁘죠? 로망도 하엽이 좀 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많이 통통해지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자리를 많이 못 잡았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견 좀 보세요, 오견.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큰것 같죠? 근데 작아요. 지난번에 분갈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강모민 오견입니다. 비욘세 무지개금 너무 예쁘고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홍치야. 아이고, 벌써 10분 넘었네? 저 출근해야 되는데? 홍치야예요, 홍치야. 요쪽 어제 못 보여드린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갈래요. 아, 너무 예쁘죠? 이거 꽃이 진짜 오래가네요. 라디칸스 꽃이 정말 오래가요. 예쁘고, 안개꽃 같아, 진짜. 라디칸스 꽃이었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나 후쿠민이도 많이 풍성해졌고요. 아, 청오기가 겨울에 입장들을 많이 떨궜잖아요. 이렇게 좀 휑해진 모습이에요. 그래도 잘 있는데. 아, 요요요 원종에서. 꽃대 좀 보세요, 꽃대. 와, 햇빛 지니까 너무 예쁘죠? 햇빛 들어오니까. 요거 랜딩 잡아야 되겠네요, 오늘은. 원종 여성이고요. 싫어. 이쪽까지 보여드릴 거야. 펌킨, 언슬로우, 희성미인. 저희 집 희성미인은 한겨울에 심은 아인데 봄에 심었죠? 봄? 1월? 2월? 아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희성미인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도 잘 있고요. 지난주에 분갈이한 아이들, 블루멘탈. 요거는 줄리아철화예요. 줄리아철화도 잘 있고. 자, 꽃동산으로 갈까요? 러블리 로즈 꽃동산. 예쁘죠? 러블리 로즈하고 라즈베리 아이스하고 이렇게 요두 아이의 오작교 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같은 화분에서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요 뒤에는 수연이 있고요. 요거는 러우예요. 러우도 이 아이가 잘 이쁘게 물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러우 있어요. 자, 엔딩은 진짜 요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원종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다육이었습니다.